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나라가 붕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민국이 거의 완벽한 소생불가능한 붕괴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한가롭게 국회의사당 한편에서 이게 토론회로 진행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의사당 도처에 붙어있는 세미나 간담회 한번 포스터들을 보셨으면은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나라 잘못되라는 이야기들이 진지하고 거창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빈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사이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이것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사당 도처에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사인을 알리고 그것이 엘리베이터에, 국회 안내 음성 시스템에, 포스터 벽에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붕괴를 막으려면 붕괴의 조짐들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상황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이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반향이 일어나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일 때 이 붕괴 조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는 언론 상황은 이 정부와 궤를 같이 하거나 오히려 이 정부를 보다 더 급진적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붕괴의 또 다른 주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붕괴를 막는 방법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라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역시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극렬하게 정치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교육 현장입니다. 우리는 붕괴를 막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수단을 잃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국민들과의 소통의 가교,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이제 당장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넣어줄 것인가, 가슴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두 개의 수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붕괴를 막아야 된다는 개개의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저는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인식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값싼 포퓰리즘 정책들, 그리고 앞서 어떤 분이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그런 감성에 호소하고 말초를 자극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붕괴들이 내일이 아닐 것이다, 일부 부자의 일일 것이다, 일부 기득권들에게만 해당되는 채찍질일 것이다, 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입니다. 그것이 당신은 약자다, 당신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이름으로, 당신은 1대 99 사회에서 99인이 안심하시다 라는 이름으로 펼쳐집니다.
정치화돼서는 안 되는 것부터 정치화가 됩니다. 아까 교육 분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희락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군대의 정치화. 뉴스 틀면 한심하게 지금 보고 볼 수밖에 없는 사법부의 정치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이 제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근대국가 70년 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의 편과 당신들의 편으로 나뉘어져서 반대편에 서면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권이니 인권이니 변호, 방어할 권리니 이런 것들이 무참하게 훼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사람들의 입지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하고 지켜낼 것은 지켜내야 하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 다음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진지라도 지켜내는 일들을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패널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랜 시간 시간을 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전달해서 찍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을 제가 받는 세금을 가려받지 않는 이상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 각성과 각성된 국민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고 외치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정부가 탄생한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민주지상을 외치면서 그 민주지상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함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사람이다, 극우다, 경도된 사람들이다, 어느 특정한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외로운 마타도어까지 매도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된 것과 같은 명확한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 대한민국의 명확한 안보 상황을 알려주는 이 진실, 그리고 허물어지는 법치들이 나타내는 명확한 증좌들이 국민들을 깨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 속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입니다. 망해라라고 흔든 사람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붙들고 붙들어온 지켜온 사람들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역사가들은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오고 지탱한 사람들의 역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지도자들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국민들의 힘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국민들의 힘이 우리를 무너뜨렸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문재인 정부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중에 유일하게 성공의 역사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저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것으로부터의 탈피가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도 하자,
오늘 하나라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바꾸자. 이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는 붕괴를 얘기했지만 희망을 쌓는 그런 첫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